출발. 와, 씨. 나무 계단이 끝나면 또 돌 계단이 땀나는 TV는 멈추지 않는다. 와, 진짜 멋있다. 300m. 안녕! 여기는 어디일까? 뭔가 딱 그림만 봐도 깊은 산속 같지 않아? 지방 오브도 지방. 오늘은 피하고 싶었지만 의욕 넘치는 제작진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로 끌려왔어. 자, 나 우리 땀띠 하면서 처음으로 스틱 갖고 왔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정말 악산을 간다는 뜻이지. 그 악산 중에서도 치가 떨리고 악소리가 나온다는 치악산입니다! 와! 나는 치악산을 가봤거든, 작년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알아, 여기가 얼마나 힘든 산인지. 치악산이 네 발로 기어서 가는 걸로 유명하거든. 아무튼 치악산은 물론 코스가 여러 개가 있지만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제일 유명한 구룡탐방지원센터에서 비로봉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단 코스야. 황골탐방지원센터에서 비로봉으로 가는 코스. 그리고 세 번째 코스는 등산 초보이거나, 물론 나도 초보지만 치악산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가면 되게 좋은 코스 같아. 부곡탐방지원센터에서 비로봉으로 가는 코스야. 가장 쉬운 코스고 그냥 완만하게 오르다가 능선길을 타고 가서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난 종주 코스예요. 성남탐방지원센터에서 향로봉을 거쳐서 이렇게 정말 치악산을 다 볼 수 있는 종주 코스.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우리는 가장 유명한 구룡탐방지원센터에서 비로봉, 오늘 이 코스로 갈 거야. 아, 여기는 입장료가 있어. 다른 탐방지원센터로 들어오면 입장료 없는데 여기 구룡탐방지원센터로 오는 건 입장료가 있어. 어른은 2,500원, 뭐 중학생, 고등학생 800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 500원 이랬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주차장은 무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아. 우와! 출발, 출발하자요. 일단, 오, 출렁다리야. 출렁다리 짧지만 재밌다. 나는 등산하면서 진짜 설화, 전설, 이런 전래동화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치악산의 전설이 지금까지 전설 중에서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던 것 같아. 얘기해줄게. 치악산이 원래는 단풍이 너무 예뻐서 저각산이었어. 저각산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전설로 들어갑니다. 그 저각산을 건너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는 한 젊은 나그네가 가는데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그 꿩이 있는 거야. 구렁이한테 사진을 따가지고 구렁이를 죽이고 그 꿩을 구해줬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물 붙여서 태우잖아. 그 사람이 있는데 지하실 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안에 어떤 여인이 오시라고 해서 밥도 주고 그 잠자리 제공을 해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이유가 보니까 온몸에 구렁이 찢긴 감겨있더래. 그 구렁이 앞에 여자였던 거야. 오늘 네가 죽인 게 내 남편이었다. 그래서 너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새벽에 저 산에 있는 주인절에서 종교문이 울리면 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그 새벽에 어떻게 종이 울리겠어. 그래서 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정말 새벽에 종이 땡땡땡 새벽에 울린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그 구렁이랑 지하실은 온몸이 없었대. 그래서 그 종이 찾아봤어. 그 동물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산에 절을 지었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전설로 꽁치를 써서 치악산이 됐다고 하더라고. 되게 재밌지? 그런 전래동화가 있어요. 여기 개울 되게 예쁘다. 귀엽다. 근데 나는 등산하면서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 처음에는 산이 너무 좋았는데 땀티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막 공부를 하잖아. 이런 게 난 더 재밌더라고. 그래서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최대한 공부해서 다
다 말해줄 테니까 이 얘기의 요점은 뭐냐, 이제 구독을 하라는 거죠. 등산도 하고 땅티도 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 지금 새로운 폭포는 70m 정도 남았어. 그 우리가 오늘 가는 코스가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왕복 한 6시간 걸리는 코스야. 그래서 1시 정도면은 갔다 오면 6시, 7시 너무 해가 지니까 이제 입산 금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새로운 폭포에서. 그거 꼭 참고해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포를 보러 갑시다. 새로운 폭포를 왔다는 건 좋은 날 다 갔다는 얘기야. 이제 죽음의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예쁘다. 2단 폭포야, 2단 폭포. 약간 미니미하면서 되게 귀여워. 예쁘다. 여기서 사진을 한번 좀 찍어볼까? 막 계곡에 햇살이 비치니까 너무 예뻐. 이 다리도 예쁘고. 와. 계곡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제 여기 드디어 왔어. 어떡해. 사다리 병창길이야. 봐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사다리 병창길과 계곡길. 근데 우리는 이왕 온 거 사다리 병창길로 갑니다. 출발. 가보자. 까짓 거. 어? 가면 되는 거지. 못 가는 데가 어딨어. 쉬운 산도 없지만 못 오를 산도 없습니다. 할 수 있어. 그래, 뭐 초반에 이 정도 계단이야 뭐. 와씨. 아, 이게 나무 계단이 끝나면 또 돌 계단이 나오네. 하지만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지. 아, 다시 등산화를. 갑니다. 이제 돌계단. 진짜 사다리 돌 많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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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매우 어려움은 아닌데, 그치? 어려움인데, 근데 다리가 떨리냐? 왜 다리가 떨리냐? 이정표가 나왔어. 어느 정도 오긴 왔나봐. 그래도 우리 꽤 많이 왔다. 아, 500m 왔니? 잠깐만. 아, 500m 왔구나. 아, 500m면 뭐. 시작이 반이라고. 다 왔네. 뷰로 보면 2.2km가 남았네. 자, 갑시다. 아, 앞에 또 사다리 병창길이. 사다리 돌이네, 진짜. 사다리야, 사다리. 그치? 땀나는 TV는 멈추지 않는다. 아, 말 많이 하지 마라. 이제 배고파. 와. 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하나. 돌 쌓기. 미안해. 미안. 어떡해, 죄송해요. 소원을 빌었을 텐데. 내가 다시 해줄게.
다음 분이 올릴 수 있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안전선행합시다. 바위 모양의 사다리를 곤두세운 것 같다고 하여 사다리 병창이라고 부르며, 병창은 영서지방의 방언으로 벼랑, 절벽을 뜻한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 근데 매우 어려움이라 그래서 엄청 겁먹긴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 진짜 나는 괜찮아. 아, 왜 다리 왜 이렇게 떨리니? 내 다리. 와, 이렇게 또 나무가 뭔가 쉼터가 되어준다. 아, 좀만 앉을게. 아, 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의자보다 이런 게 더 되게 예쁜 것 같아. 15사람은 앉겠는데? 10사람은 앉겠어.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이제 땀이 식으면 추워지니까 다시. 아, 또 이 바윗길이네. 기합이 없이 오르기 힘든 것이다. 장난 아니구만요. 으악! 진짜 악소리가 나온다. 와, 으악! 와, 진짜 네 발로 가는 거야. 으악! 으악! 와씨, 여기. 와, 멋있다. 멋있죠? 여기가 치악산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다. 좀 찍어야겠다, 이거. 와, 내려가는 계단도 있네. 와. 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지금 비로봉까지 1.1km 남았으니까 잘했다, 잘했다. 비로봉이 해발 몇 미터게 요. 외우기도 쉬워. 1288. 1288m.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산 중에 가장 높은 해발의 산이지. 1288m 가려면 이 정도 고난은 감수해야지. 올라갔을 때 그 감동이 어마어마할 거야. 으악! 와. 으악! 으악! 자, 이제 봐봐. 정상이 드디어 눈앞에 보여. 보여? 저기가 정상이야, 바로. 우와! 태양까지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쁘다. 마지막 스포트. 여기서 이제 계단이 끝이 없을 것 같아. 아마도 여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 화이팅하고 쉬지 않고 한번 가볼게. 비로봉아, 내가 왔다. 와, 눈이 있어. 웬일이야. 이거 봐봐. 해발이 높아져서 추우니까 다 얼어있어. 안대파 안 보인다. 아, 300m! 비로봉! 야, 비로봉아! 아, 300m. 오케이. 이 사다리 병창 중간까지만 해도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힘든 코스야.
매우 어려움 인정. 와, 이제 계단 또 나오네. 와, 이번에 철계단이다. 내가 또 철계단 좋아한다고? 와. 와, 여기 정말 미끄럽다. 오늘 분명 가을산으로 왔는데 겨울산이다. 여긴 그냥 겨울이다. 와봐, 그냥 겨울이야. 와씨, 계단 또 있네. 아, 그래, 치악산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아, 우와, 미쳤다 진짜 계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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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와, 돌탑이 보인다. 와, 와, 돌탑. 와, 야씨, 너, 피로모, 너, 와. 어, 야,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와, 왔다, 왔다. 와, 이곳을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라왔던가. 오늘 땀나는 TV에 또 하나의 우리의 역사가 생겼다. 지금 1288, 우리 땀나는 TV 최고봉이야. 와, 고생했어. 이 비로봉에는 돌탑이 세 개가 있다. 칠성탑, 산신탑, 용왕탑. 탑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얽힌 또 이야기가 있어. 이건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진짜 실화야. 왜냐면 강원도 원주에서 제과점을 하는 어떤 시민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3년 동안 이 세 개의 돌탑을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3년 동안 이 돌탑을 정말 다 만드셨대. 대단하지 않아? 이거 지금 되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올라오는 것도 정말 힘든데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3년 만에 정말 완성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벼락을 세 번을 맞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무너지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치악산 국립공원 쪽에서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 이게 진짜 치악산의 상징처럼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등산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걸 알 수가 없었겠지. 저 한번 볼까? 와, 여기 사진도 나오셔. 돌탑을 쌓고 있는 이 모습.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치? 1964년이래. 용창중시네, 용창중시. 멋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먼저 국물을 좀. 와, 와, 맛있다. 산 정상에서 라면은 처음 먹어본다. 제 인생 첫 라면이네요. 정상에서. 세 숟갈이 끝나는 거야? 이 라면은?
이렇게 우리 치악산의 정상이 우리를 또 안겨줬어. 이제 안전 하산하려고 하는데 사다리 병창길로 왔잖아. 하산할 때는 계곡길로 내려가려고. 좀 더 험하지 않은 길인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나는 모든 계단을 다 접해봤다. 그리고 당분간 계단 끊을 거야. 나 계단 진짜 좋아하는데 계단 끊어야겠어. 와, 나 솔직히 비로봉 봤을 때보다 여기가 지금 더 반가워. 계곡길이나 병창길이나 똑같아. 똑같은데 다만 아주 살짝 완만할 뿐인 것 같아. 여기 어딘지 알아요? 우리 처음에 사다리 병창길과 계곡길. 와, 정상에 왔을 때와 비슷한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 하산에서 진짜 딱 6시간이네. 우리 9시에 출발했거든요. 뭐야? 황장금표? 어! 와, 황장금표. 이게 뭐냐면, 와, 여기가 최고급 소나무 황작목이 많아서 궁궐에 납품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전문 소나무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거지. 그래서 황장금표라는 이 표식은 뭐냐면, 이거는 궁궐에 들어가는 나무니까 일반인들은 벌목할 수 없다 라는 이제 그런 표식이래. 근데 이게 전국에 한 60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무려 그 중에 3개가 이 치악산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치악산에 이 좋은 소나무들이 있는지 알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60개 중에서 다 사라지고 딱 3개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 치악산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비로봉 근처에 있는 건 되게 찾기 힘들다고 해서 거의 포기했었는데, 와, 여기 이렇게 황장금표가 있네. 와,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트레킹하는 것처럼 되게 쉬운 길이에요. 구룡사까지는. 치악산 막걸리가 엄청 유명하대. 한 잔만 마시고 싶어. 밑에 내려가서. 짜잔! 안전 하산을 마치고 다시 우리가 시작했던 여기 구룡사로 왔어. 오늘 치악산 나는 너무 일단은 좋았던 것 같아. 사실 되게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았거든. 되게 막 부담이 있었어. 근데 치악산 내려오니까 큰 숙제 하나 끝낸 기분이야. 진짜 어려운 코스기는 했어. 내 평생 만날 계단 다 만난 것 같아. 여기 치악산 사다리 병창길은 그 모든 산의 계단이 다 모여 있어. 나무계단, 돌계단, 철계단, 데크, 그 다음에 막 바위계단 뭐 이런 거. 그래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너무 재밌었고, 계단이 없었다고 상상한다면 진짜 네 발로 기어 올라가도 갈까 말까 한 산인 것 같아. 산은 다음 계절까지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 가을산인 줄 알고 왔는데 벌써 겨울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 산은 이제 겨울산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우리에게는 멋진 설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꼭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오늘 정말 고생했고요. 나는 치악산 유명한 막걸리를 한잔 마시고 집에 가볼까나? 안녕! 오늘도 같이 가줘서 고마워! 아! 치악산은 진짜 치가 떨리고 악소리가 나는 산이 맞기는 해. 와, 진짜 대박 힘들었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와, 치악산에서는 막걸리를 마셔도 악소리가 나온다. 와, 진짜. 다이어트 끝났어.